안녕하세요. 코스라 조명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코너스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속을 가지고 유럽형 스타일의 탁상 조명 스탠드를 만들어 볼게요. 탁상형 조명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이 흔히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탁상 스탠드가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탁상 스탠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침실에다 놔두면 또 무드등이 될수 있는 조명이에요. 그럼 우선은 부속을 한번 좀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이렇게 조명 받침이 있고요. 스탠드 받침. 이 스탠드 받침이고요. 나중에 이 조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만들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구 소켓. 그리고 사다리 연결이라는 부속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사다리 연결 부속. 그 다음에 전선 마감 양동이 선 부품이에요. 전선 마감 양동이 선 부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역자 파이프 밴딩 소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너트, 고무 와샤, 니플, 그 다음에 니플인데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규격을 변환해주는 니플이에요. 네,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조명 받침이 필요해요. 조명 받침이 필요하고, 조명 받침에 보면 이쪽 뒷부분에 여기에다가 니플 하나를 넣어줄 거예요. 이 니플을 넣어줄 건데, 이 니플이 나사산이 나무 쪽에 나와 있어요. 나사산을 저희가 가공을 했는데, 그거를 가공된 상태에서 소비자분들께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를 돌려서 끼우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 뭐냐면은, 이 부속이 아무것도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돌아요. 헛바퀴만.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니플에다가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끝에 머리에다가 한두 방울, 두 방울 정도를 떨어뜨리시고 나무에다가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끼우시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보시면은 5mm 정도, 약 5mm 정도만 나올 수 있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집어넣어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순간접착제를 바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순간접착제를 바르지 마세요. 이유는 뭐냐면은, 먼저 한번 가조립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지막에 다시 풀렀다가, 시계처럼 완성품을 만들 때 그때 순간접착제로 바르시고 고정을 해주시면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순간접착제 바르지 않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양동이 선 마감 부품을 이용할 거예요. 양동이 선 마감 부품을 이 니플에다가 이제 돌려서 끼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쉽죠? 여기까지 못하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플인데 조금 긴 니플이 있어요. 이 길이가 45에서 50mm 정도 될것 같아요. 이 니플을 고무 와샤를 먼저 살짝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반너트를 끼워주세요. 반너트를 끼워주실 때는 끝에가 니플이 나오지 않게 이 정도만 고정해준 상태에서 나무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끝에 반대편으로 니플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탠드 받침 부속을 위에다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니플이 살짝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조금 한 3mm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정도도 상관없어요. 니플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갈 부속이 사다리 연결 부품이라는 거예요. 사다리 연결 부품. 사다리 연결 부품은 뭐냐면, 안쪽에 안나사가 나와져 있어요. 안나사. 그래서 관통이 되어 있어요. 구멍이 나와 있어요. 이 사다리 연결소라는 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니플에다가 먼저 끼워주세요. 자, 니플에다 끼울 때, 안쪽에 니플이 움직이기 때문에, 센터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주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그 다음에 얘를 돌려서 끼워주시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반대쪽에서 반너트로 잡아주고, 이쪽 반대쪽에서 사다리 연결소라는 거를 잡아줌으로써 서로 이렇게 물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최대한 힘을 좀 돌려서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파이프인데 기역자 밴딩이에요. 기역자 밴딩 파이프예요. 보시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죠. 왜 그러면은
원형 파이프를 직각으로 딱 꺾으면 얘가 접혀가지고 전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곡선을 지게 밴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돌려서서 끼우시면 돼요.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돌아갔는데, 저는 이 방향을 보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약간 좀 살짝 틀어졌어요. 그죠? 옆으로. 그럴 때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다 순간조차제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아예 하시던가, 아니면은, 얘를 좀 반강제적으로 조금 힘을 줘서 돌리시면은, 한 바퀴 정도는 무난하게 돌아가요. 한 바퀴 정도는. 여기서 조금 더 돌리셔가지고 끼우셔도 되지만, 그것까지는 권하지는 않고요. 약간 힘이 받았다 싶을 때 정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사다리 연결소라는 부속을 낄 거예요. 근데 이게 방향이 이 방향이 맞나 이 방향이 맞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만드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뭐 이 부분만 조금 디자인을 바꿔도 디자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얇은 규격에서 갑자기 넓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확 넓어지거나 그리고 또 다 좁아지는 것보다는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나올지 오시죠? 이제 남은 부속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지금 거의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속이 이렇게 붙을 건데 얘네들은 규격이 이 파이프 나사선 규격하고 얘네 규격이 틀려요. 그래서 얘 규격은 UL, 유럽형 규격이고 8분의 3 24P라는 규격은 인치 규격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거기까지 깊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규격이 좀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규격에다가 이 파이프 니플 이걸 보시면은 한쪽은 조금 두껍고 한쪽은 좀 가늘어요. 가는 쪽이 이쪽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 돌리셨으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붙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어때요? 어느 정도 지금 조명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빼먹은 게 있죠. 전선 연결을 안 했어요. 수도꼭지에 물 틀면 물이 들어와야 수도꼭지에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얘네들도 불이 들어오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자, 다시 얘를 좀 풀을게요. 소켓을 풀고 이 안에다가 전선을 연결할 거예요. 자, 중간 스위치 코드선이라는 건데 얘는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불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 밝기를 약하게 강하게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디머 스위치 코드선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좀 길죠.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중간 디머 스위치 코드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전선을 보시면은 한쪽은 이렇게 전선이 까져 있고 한쪽은 이렇게 곰 플러그가 되어 있어요. 플러그 쪽을 건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까져 있는 선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자, 아까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로 전선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반대편 이렇게 살짝 걸릴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때 전선을 이렇게 뽑아주세요. 먼저 전선을 어느 정도 뽑아줘야 되냐면은 전선이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겠다 싶을 정도로만 전선을 빼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 보이는 이 구멍으로 해서 전선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전선을 이렇게 해서 쭉쭉 밀어넣어 주시면 전선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뒤에 부분에서 좀 더 밀어 주셔가지고 안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끝에 머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도 전선은 대략적으로 한 손가락 3마디 정도만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저는 손이 좀 큰 편이라서 약간 남자 손으로 하면 한 2마디 반 정도만 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구 소켓이 있어요. 전구 소켓을 이제 이 전선에다 연결을 할 건데
이 정구 소켓은 보시면은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온오프 스위치인데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딸깍하고 소리 나요. 지금 들리세요?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면서 온, 오프, 온, 오프. 한쪽 방향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방향으로 하시면은 얘가 풀려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온, 오프,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위에 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랫부분을 잡고 이 부분을 잡고 돌리시면은 이렇게 뚜껑이 열리듯이 이렇게 딱 빠져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안에 보면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는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 종이는 뭐냐면은 절연지라고 해가지고 합성이나 누전되는 것을 쇼트 나오는 거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절연지예요. 그래서 이 절연지는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 안을 넣어서 쏙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알맹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종이가 하나 이렇게 딸려 나오죠. 이것도 절연지예요. 절연지라서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그냥 꽂아놓은 상태로 이대로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전선을 연결을 할 건데, 전선을 연결을 하는 부위가 요 부위예요. 요 부위인데, 나사가 이렇게 놔져 있죠, 나사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전선을 연결을 할 건데, 연결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뚜껑을 먼저 넣어주셔야 돼요. 뚜껑을. 전선을 연결을 하고 나서 얘를 뚜껑 넣으려고 그러면 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 뚜껑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뚜껑을 어떻게 두시냐. 이렇게 링을 이렇게 씌워준 상태. 이렇게 밑으로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선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얘는 이쪽으로는 안 빠져요, 이제. 뒤로는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나사 보이시죠, 나사? 나사 보이세요, 나사? 이 나사를 채워주시면 될 거예요. 채워주시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나사를 채워주시면, 안에 있는 니프라고 얘네들을 서로 잡아주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줘요. 근데 이것도 좀 불안하다 하시면은 그때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시면 돼요. 순간접착제를.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이 됐어요. 됐는데 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는 얘는 잠깐 뒤로 내려놓고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선을 먼저 이렇게 손으로 까주세요. 전선을 손으로 까주시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꼬아주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리선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막 잘려져서 나와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여기다 같이 꽂지 마시고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버리세요.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꼬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다 연결을 할 거예요. 연결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나사를 먼저 풀어주세요. 나사를. 나사를 완전히 다 풀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렇게 조명 DIY를 뭔가 하나의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사실 국내에서는 저희 거의 최초라고 보셔도 돼요. 저희가 3, 4년 전부터 연구하면서 이런 DIY 키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출시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하시다 보면은 완제품을 한번 만드시는 경험을 해보시게 되는데, 굉장히 성취감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저를 따라서 믿고 조금 따라해 보시면 완제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선은 이렇게 피스를 풀었어요. 피스를 풀러가지고 여기다가 연결을 할 건데 전선은 뭐 굳이 아무 선 색상이나 상관은 없어요. 예, 선 색상은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끝에 머리를 이렇게 후크 모양식으로 해서 이렇게 꼬아주세요. 꼬아주시고 나사를 후크 요 사이에다가 후크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에다가 여기다 살짝 걸쳐줄 거예요. 이렇게 걸쳐준 상태에서 아이고 빠졌다. 이렇게 걸쳐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줄 거예요. 나사를.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걸쳐준 그 나사를 살짝 돌려가지고 빠지지 않을 정도만 살짝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전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셔도 돼요. 이게 더 편하겠네요.
저도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작업하는 거는 사실 영상을 찍는 거는 처음이라서 좀 많이 서툰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저희 제품들을 소개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계속 연결을 할 거니까 조금 지나면은 좀잘 설명도 하고 말도 더듬지 않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나머지 부분에다가 또 전선을 끼울게요. 자, 전선이 풀리면 안 되니까 전선을 너무 꽉 하지 마시고 힘을 살짝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조여졌다라는 느낌이 받을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하나 실수했어요. 절연지를 제가 끼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끼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절연지를 여기다가 다시 제가 풀러서 다시 끼우고 조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여러분들은 이런 오차가 없으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 절연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절연지 끼워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이 절연지를 안 넣어가지고 지금 풀렀어요. 풀러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절연지를 이렇게 안에다 끼우시고, 자, 얘네들을 꼬아준 상태에서 얘네들 전선을 다시 꼬아준 상태에서 후크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를 연결을 하면 되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절연지도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이 있는데 절연지도 홈이 있어요. 같은 홈 있는 곳으로 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놓으시고 홈 있는 부분에 이 스위치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거를 눌러서 넣어주시는데, 지금 전선이 지금 이게 많아가지고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선을 밑에서 좀 당겨주세요. 너무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좀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따라 올라갔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끼워주셔가지고, 잡아준 상태에서 링으로 이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링으로. 자, 이때 여러분들이 또 자, 나만의 스타일로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자, 스위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분 방향으로 해서 지금 화면 보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스위치를 어느 방향으로 둘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그래서는 스위치는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할 거예요. 왜냐고요? 그냥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스위치가 위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꽉 조여주세요. 자,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유는 순간조절제는 지금 안 바르고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실 때 바르셔도 안 바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바르도 돼도 안 발라도 되는데 만약에 뭔가 튼튼하게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순간조절제를 이용하셔가지고 나사선이 서로 돌아가는 부분은 얘들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주시면 고정이 꽉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부분도 전선을 마무리를 좀더 당겨서 좀더 당겨가지고 안쪽으로 해서 빼주시고 자 이렇게 됐어요. 위에 부분도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밑에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밑에 부분은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면은 자, 밑에 부분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케이블 타이라는 게 있어요. 케이블 타이를 전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한번 잡아줄 거예요.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케이블 타이를 잡아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게 전선을 혹시나 누군가 확 힘으로 뺄때 케이블 타이가 그래도 한번 걸쳐져가지고 얘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해줘요. 그러면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똑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콜크판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콜크판을 해서 이렇게 해서 콜크판 시트지예요. 붙여주시기만 하면은 이게 끝나는 건데 이거를 콜크판에 붙여주시기 전에 얘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 작동이 잘 돼가지고 아무 이상 없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야지 만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디서 전선이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연결이 잘안 됐거나.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전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이 완성됐어요. 지금 전구까지 꽂았고요. 자, 전선까지 연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 밝기 조절하는 스위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은 켜져야 돼요. 근데 안 켜지죠? 왜안 켜질까요? 여기가 스위치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얘로만 온오프를 시키려고 그러면 얘는 항상 온으로 해놔야 돼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명이 켜지시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얘로 밝기 조절을 할게요. 중간 디머 스위치로. 이렇게 하면은 밝기가 완전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완전 돌리면은 똑 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꺼져요. 다시 키면은 돌리면은 똑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켜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밝기를 이렇게 돌리면서 내가 원하는 밝기로 놔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명을 하나로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명을 다 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콜크판 시트지를 밑에다가 마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거는 이따가 영상에서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냐? 사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나무에다가 마감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만지시면 저희가 이거를 자동 대패라는 거를 기계를 이용해서 대패를 한 건데 아직 매끄럽지만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사포를 같이 드려요. 사포 한 장을 드리는데 사포로 해서 살살살살 문대가지고 거친 면을 조금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도 사포로 살살살살 문대서 다듬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오일을 바르시면 되는데 저희가 쓰는 오일이 전문가용 오일이 따로 있지만 여러분들한테까지 저희가 오일을 같이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오일을 사용하냐? 집에서 있으시면은 뭐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아니면 뭐 참기름, 뭐 들기름 이런 거는 좀 끈적성이 있고 냄새가 나서 그렇고요. 아니면 식용유 같은 거 오일 같은 거를 살짝 발라주시면은 이게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지면서 굉장히 나무 색깔이 나이테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면서 굉장히 제품이 고급스러워져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조명 만들기는 마쳤습니다.